이것은 폭력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거고 인권 탄압이죠. 이건 명백히 종교에서 아주 금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분명히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보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절대 보수만 되면 모든 게 행복해. 거칠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 리더는 평신도 10여 명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험난한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걸까? 방송에 대한 되게 이게 진짜 혼란스러웠지만 항상 리더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영전의 세계는 가본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거다. 그 리더들이 되게 사람을 길들이는 수법 중에 답변을 잘 안 해. 맞아요. 답변을 안 해주고 복종시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리더들은 그냥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리더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경에서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지. 김명진 목사는 늘 신도들에게 리더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 신도가 김 목사의 말을 받아 적은 수첩에도 그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7년간 이 교회를 다녔던 김상훈 씨 부부. 혹독한 리더십 훈련을 거친 리더들은 절대적인 존재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리더십을 보면은 되게 그 삶이 되게 풍성해 보이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막 뛰어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리더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리더는 직업도 좋고 똑똑하고 뭐 치과의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애기도 잘 키우고 뭐 이런 것들. 리더는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모든 걸 상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제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요,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럼 여보 리더한테 상담을 했어.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이고 내가 가장인데 이걸 왜 우리 리더한테 꼭 답변받는 내용으로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이런 거 좋아하고 그죠? 아니 부부 사이의 그런 비밀들을 리더에게 이야기하도록 아내가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게 그런 성관계 한 것도 횟수도 막 보고한 것 같다고. 리더는 신도를 위하는 거라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철저히 교회 생활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길들여 갑니다. 신도는 리더에게 점차 의존하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4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10살 정도 어린 리더 얘 컨펌이 안 나온다고 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요? 네, 자녀집인데.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복종관계가 형성된 신도들은 리더에 대한 선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합숙부터 비인격적이고 가학적인 훈련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시행됐던 여신도 30여 명의 리더십 훈련 일지. 박스 안에 갇힌 채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공동묘지에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3일 동안 2시간 자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이죠. 그리고 그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거고 인권 탄압이죠. 이건 명백히 종교에서 아주 금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신도들은 왜 비상식적인 훈련과 통제를 거부하지 않은 걸까? 사람들은 인분을 먹었다. 거기에 충격을 받죠. 근데 제일 핵심은 인분을 먹은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핵심인 거죠. 여기는 위계 질서가 돼 있잖아요. 나보다 더 영적인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종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루밍이에요.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단체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단체에 더 속하고 리더가 되고 여기에서 충성하려면 더 자극적인 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더십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고온의 불가마에서 견딤 훈련을 하던 교인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못 일어나는 상태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말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화상 막 가령이가 긁으시는데 보니까 화상처럼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백도시 뭐 거기서 견딤 거기 도서에 견딤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2018년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던 김정희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쓰러진 게 10월 27일인데 그 10월 달 NAL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뭐 한 두세 시간 3시간 정도? 그리고 쓰러지는 날은 1시간씩 그 전날하고 같이 이틀 동안 벌써 1시간씩밖에 못 잔 거고. 그 당시 김정희 씨의 SNS입니다. 리더십 훈련 참가자들이 자지 못함 훈련을 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방법을 상의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어김없이 새벽 6시에 교회에 갔던 정희 씨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못할 정도로 몸이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때 119를 불렀어야죠. 모임을 이어서 했다니까요. 그런 언니를 눈에 펴놓고. 사람이 쓰러졌는데 왜 이러고 있나 계속? 뭐 119를 부르든지 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다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야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다 한의사분이에요. 한의사가 침을 놓고 우황청심환을 찾는 사이 상태는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의 의식이 없고 정신 차리기가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니까 환자가 나도 모르게 환자라는 말이 나오면서 환자가 병원에 가고 싶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리더 앞에서 LTC는. 한의사가 내경색이라는 말도 했고 병원에 가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19를 부르기 마련이잖아요. 병원에 가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형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야 병원에 옮겨졌다는 정희 씨는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은 컸습니다. 정희 씨는 현재 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교회 측은 정희 씨의 뇌출혈은 리더십 훈련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 저희 교회 의사분들도 많고 아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 고위험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다가도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우리 교회가 그 뇌출혈이 걸리도록 그렇게 작용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라니까요. 앰뷸런스를 일단 일찍 부르나 안 부르나 사실은 그거는 미미한 차이래요. 그 제가 그 신경외과 전문가한테 여쭤봤다니까요. 하지만 신경외과 전문의의 말은 다릅니다. 당시에 시간을 허비했던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환자는 결국 뇌출혈이었고 뇌뇌출혈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나중에는 뇌실 내로까지 이 출혈이 번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1분 1초가 아까웠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씨가 쓰러진 이후 교회 측이 신도들에게 훈련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현재 정희 씨의 남편은 교회 측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 상황. 경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쓰러진 사람도 있고 덮고 하니까 이게 끝까지 온 거예요. 지금 폭발 직전인데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교회 기억나세요? 길거리 교회?
분들 와요? 네. 안 와? 어, 거의 안 와요? 아, 그 얘기 하시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교회 측은 자천서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천서의 내용부터 훈련 강도까지 조교 리더에게 승인받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훈련 프로그램을 다 리더들이 체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훈련을 받는 사람 개개인의 상황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는 조금 약한 단계의 A라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야 그 정도가 되겠어? 더 센 거 해. 라거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따랐다면 그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뭐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폭행이나 협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소를 배신했어. 이번 달 10일 예배 시간 배신. 김명진 목사는 교회에서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특징 자체가 열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더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기록을 해서 훈련을 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훈련이었을 뿐 김 목사 자신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기본 체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모를 수 없어요. 다 아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삼청도에 다 보고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리더십들한테 직접 목사 다 알아요. 아는데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LTC 훈련에 대해서는 목사가 굉장히 집중해요. 그 당시 리더를 선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사람 대해서 목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들 평가서를 보면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태가 불거지자 이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진 목사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먼 길을 오셔서 취재한 기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저희 교회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해주시면 그래서 공공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PD 수첩입니다. 네 지금 끝났으니까 말씀 좀 여쭐게요. 네. 목사님 말씀 좀 여쭐게요.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벌어진 훈련이 교회에서 훈련한 것들이 비인격적이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전혀 아닙니까? 됐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나중에 조사해서 말할게요. 이건 경찰에서 다 낼 겁니다. 교회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던 김 목사. 잠깐만. 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목사님.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